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개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 멤버십 후원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영상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채널 메인의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의 비공개 투자 일기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우리 불개미파 멤버십 회원님들과 함께 집단 지성으로 시장을 슬기롭게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기록을 어떻게 남겨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은 개별 종목에 대한 이런 팩트를 기반한 저의 몽상 혹은 뭐 분석 이런 것들을 정리해 드리는 영상을 안 찍고 있어요. 제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나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크로 악재나 정말 설명하기 불분명한 전문가들도 5대5로 정확히 나뉘는 그런 시장에서는 제 마음을 다스리는 데 많이 집중을 하고, 첫 번째 원동력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저의 고집, 두 번째는 내가 만약 이 시점으로 처음 시장에 진입한다면 매수 버튼에 과감히 손을 댈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그것만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다스리셔도 곱씹어 보신다면 항상 옳은 선택을 저희가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높은 확률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다. 또 이번에도 결과론적이지만 어제 저는 딥바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원래 현금을 안 넣으려고 했는데 우리 멤버십 분들이나 또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겁내하시고 막 터시더라고요. 와, 지금 털리면 너무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냥 의미 있게 조금 넣었어요. 넣었는데 전 종목 넣었죠. 근데 또 운이 좋게도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등을 하잖아요. 이게 개미의 반대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쯤 이런 반등이 진짜 오냐면요, 개미가 진짜 파는 순간이 있어요. 이건 도저히 안 돼. 팔아야 돼. 아무리 참고 참아도 와, 이거는 안 되겠어, 이러다가 마이너스로 전환하겠어, 혹은 마이너스 10% 이상으로 넘어가겠어, 혹은 10% 이상 수익이었는데 10% 언더로 수익이 줄어들겠어, 딱 요때, 그때 제일 많이 털리거든요. 아마 지난 일주일간 오미크론 포함해서 가장 그런 순간들이 많이 겹치는 그런 날들이지 않았나. 저도 개미이기 때문에 너무나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마음을 다스리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미국장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한 게 잘 먹혀서 좀 더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고, 또 한국장에 대한 뭐랄까, 믿음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많이 보수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요즘 점점 굳어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사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멘트 중에 하나가 내년 3월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그때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내년 3월 정도 1-4분기 정도 보고 이제 뭐 카카오나 뭐 넷마블 이런 종목을 모으고 있고, 뭐 안티가 요즘 많던데요, 뭐 카카오든 넷마블이든. 특히나 뭐 카카오는 대장주였는데 요즘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국감 사태 이후로 그러니까 뭐 대선의 향방을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요즘에 삼성전자가 좀 급반등을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96,000원인가 찍고 진짜 막 6만 원대 찍을 때 다들 뭐라 그랬나요? 삼성전자 개잡주 막 이러다가 요즘 갑자기 조금 반등했다고 또 바뀐 여론이, 역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다, 앞으로 기대해 볼만 하다, 이거잖아요.
저는 그런 심리가 참 재밌죠. 카카오도 지금은 카카오 끝났다, 개잡주다 하다가 어느 순간 됐을 때는 역시 카카오는 카카오구나 라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저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관심 없고 소외주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줍는 거를, 저는 원래 매집 투자자잖아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용인불개미는 사면 이렇게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잘 안 오르냐. 저는 두 가지 섹터로 나눠요. 제 포트에서도 매집하는 구간인 종목들이 있고, 이제 아마 슈팅이 가고 있는, 불타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제 유튜브 채널을 혹은 멤버십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여기서 약간 오작동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새롭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바로 올라갈 종목이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 사이클은 짧아야 3개월 혹은 6개월, 1년 보고 돌아가기 때문에 매집을 진짜 많이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급하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 미국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너무 운이 좋았던 케이스고 엄청 수익이 나왔던 거는 좋은 케이스인데 요즘에 수익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용기 냈던 거에 대한 보상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한국장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까 그 두 가지 투트랙이라고 할게요. 투트랙으로 나뉘어서 하는 걸 좋아한다. 근데 어떤 분들 오작동을 하냐면, 제가 어떤 새로운 종목을 이렇게 관심 갖고 이렇게 슬슬 매집을 하면 거기에 몰빵을 해. 그리고 떨어진대. 그리고 슬슬 불타기하고 아직 물량이 남아있는 종목을 다 익절해버려. 수익권이 됐다고. 그래놓고 새로운 종목으로 다 몰빵하시고 이거 어떡하냐, 물렸대. 저랑은 완전 반대로 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게 저를 따라하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제가 뭐 리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고, 저는 제 소중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걸 그냥 공유를 해드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저도 잃고 있는데 혹은 따고 있는데 이걸 막 겨를이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저의 선택을 믿고 배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이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저의 모든 이런 투자 내력을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혹시나 좋은 인사이트가 될 수는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는 거니까. 또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타이밍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매매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개미와 반대로 가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당장 오르면은 오히려 팔고 당장 안 오르면 더 사요. 떨어지면 더 살 수도 있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물대를 가장 유심히 보는 것 같고, 뚫어야 될 매물대, 지켜줄 수 있는 매물대 이런 것들, 그리고 수급을 보고, 그리고 개별 종목의 이런 펀더멘탈은 당연히 보는 거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되는 이런 테마들,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고, 왜냐면 거기서 심리가 바뀌니까. 예. 그 심리 때문에 과매수도 오고 과매도도 오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하는데, 제가 조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횡보 매집 구간을 워낙에 좋아한다,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는 제 멘탈을 깨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제가 10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 그냥 그때 안 팔았으면 더 먹었겠다 뭐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잘 안 팔고, 팔 땐 과감히 팔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재진입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번에 하이브로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같이 좀 들어갔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뭐 바로 7, 8% 수익이 또 올라와 줘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서 참 마음이 좋네요. 예. 근데 이제 뇌동매매가 저희 개미들의 가장 큰 숙제인데, 제가 부탁처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절대 몰빵하지 마세요. 저는 저점을 맞출 수 없습니다. 맞춘 적이 몇 번 없어요. 예.
항상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 하고 또 분할 매도도 잘 안 하실 거예요. 이게 사람이 야 얼마 만에 만난 10% 20% 30% 수익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걸 지금 판다고 더 올라가면 어떡해. 그러다 지금 하이브 사태처럼 맞은 거거든요 이게. 뭐 저희 오래 함께 할 거니까 앞으로는 좀 더 시장을 유연하게 보시고 너무 종목을 사랑해도 안 되고 너무 종목을 의심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 투자자들의 그 수싸움에서는 변수도 많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대로 안 갈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하지만 너무 가벼워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기록을 남겨요. 저도 많이 힘들고 흔들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매수를 하거나 너무 빨리 매도를 하는 것들을 보고 혹시나 나중에 이 주식시장에 대한 생태계를 잘못 이해하실까봐 여기 정말 지독한 곳이고 정말 상처를 많이 주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손해와 짐을 넘겨버리고 떠나는 곳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고 좀 의연하게 또 유연하게 이렇게 시장 참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영상으로 남겨드립니다. 어쨌건 뭐 결과론적으로는 금요일인데도 뭐 좋은 반등이었기 때문에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대세 상승의 전환의 포인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가 맞춘다고 얘기하면 믿지 마세요. 그거 말이 그건 못 맞춰요. 어떻게 맞춰요 그걸. 하지만 대세 상승이 될 때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이러다가 또 내일 또 만약에 딱 급락 오면 아 그때 팔았어야 돼 이런 걸 자꾸 반복하면 또 털리거나 또 조금 먹습니다. 저도 매일 고민하고 있으니까 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고 저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저도 개미인데. 하지만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막 탐욕이 생기려고 할 때 사실 그때가 팔 때가 아닌가. 저도 개미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탐욕이 생기고 있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장 약간 수없이 말씀드린 내년 1분기까지는 가봐야지 뭐 지금 나간다고 뭐 물릴 수는 있지만 더 사지 뭐 이런 느낌의 약간 플로우예요 지금. 약간 이미 연말은 왔고 내년 3월까지는 약간 매집이나 더하지 뭐 이런 느낌이라니까요. 3월쯤부터 시동 걸리면은 피날레가 좀 와주지 않을까라는 현재로서의 느낌은 있는데 뭐 가봐야죠. 제가 뭐 예언가도 아니지. 한번 같이 파도를 타 보시죠.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마음고생 하셨을 텐데 오늘은 좋은 일이었으니까 다리 뻗고 또 가족분들하고 눈도 많이 마주치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웃으면서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